마음을 놔서는 아니되요. 주진공. 차비야, 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 대왕폐하께서 유신공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대왕폐하께서? 유신아, 백제왕이 화친 국서를 보내기 전에 사특한 무리들이 화친을 깨뜨리는 책동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속히 백제 태자를 무사히 사비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신라와 백제의 화평을 성사시키는 방도가 될 것이다. 백제 태자를 만나 내 뜻을 전하거라. 난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애자 전하를 만나러 왔다. 길을 안내하거라. 김유신, 어찌 날 찾아왔는가? 날 죽이러 왔느냐? 대자께 대왕폐하의 뜻을 전하러 왔소. 말해보라. 대왕폐하께서는 진심으로 신라와 백제의 화친을 바라고 계시오. 대자께서 이대로 사비성으로 돌아가신다면 신라의 국경을 넘은 일은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셨소. 또한 대왕폐하께서는 백제에게 당항성의 뱃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린 신라 양의 말을 어찌 믿겠느냐? 태자와 백제 군사들이 무사히 백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장하는 대왕 폐하의 친서요. 대자께서 신라 국왕의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내 목을 베어버리십시오. 하나 대자전의 가슴 속에 사만의 화평을 위한 대의의 불씨가 한 톨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군사를 돌려 백지로 돌아가십시오. 이번이야말로 사만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유신의 진영을 떠난 뒤 종적이 묘연하다. 예, 휘하 군사들도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필시 백제 태자를 만나러 간 게지. 하늘에 주신 기회로구나. 군사들은 준비되었느냐? 명하신 대로 최중예군 100명을 선발해두었습니다. 대자전하,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난 백제 사신을 참살하고 동맹의 신의를 저버린 신라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내 이 두 손으로 신라 여왕의 수금을 빼.